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는 역사그램, 오늘 밤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우리가 또 함께 되짚어봐야 될 역사가 있을 건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 이 배우의 꿈을 꾸다가 네. 9년 전 우리 곁을 떠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보시죠. 네. 역사그램에서 지금까지 쭉 봐왔듯이 이게 어떤 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청산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순서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역사가 또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있었죠. 네.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 네. 세상을 떠난 또 한 명의 장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네. 1970년의 장자연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 네. 이 현장에서 네. 어떤 물건이 발견돼요. 이 물건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 물건은 바로 수첩입니다. 네, 수첩에 뭔가 적혀 있었군요. 그렇죠. 이 수첩에는요. 정말 당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재계의 거물 26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인숙 리스트. 제가 몇 분만 좀 언급을 해보면요. 네. 이 중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네. 박종규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 김형우 국무총리 정일권 또 들어가 있고요. 국무총리까지. 네.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 박정희. 뭐 이러면 뭐 이건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당시 이 정인숙이라는 이 사람은요. 당시 요정이라고 했던 그 선운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정말 어찌 본다면 이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정말 나약한 한 여성일 뿐이었죠. 네. 근데 이분이 타살됐고 유서가 없으니까 과연 이 수첩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이 권력들과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러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던 것이죠. 26살의 정인숙이라는 분이 계셨고 네. 그리고 수첩에서 발견된 그때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고 네.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두 번째 해시태그로 네. 답하겠습니다. 하나마나한 부실 수사. 이때도? 네. 당시 수사가요. 정말 일주일 만에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친오빠가 범인, 친오빠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거가 뭐냐면 친오빠의 자백 이외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실 수사인지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 예. 자, 첫 번째는요. 자, 친오빠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거지 않습니까? 네. 권총으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권총이 발견돼야죠. 네. 권총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권총으로 살해가 됐는데 권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권총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건 현장이 단 2시간 만에 정리가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말이죠. 보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정리가 돼버렸고 그렇죠. 세 번째는요. 네. 이 최고의 그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최고의 권력층과 연결되는 흔적들이 그냥 묻혀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당시 이 고위 관료들에게만 발급되었던 복수 여권 지금은 뭐 다 네. 발급되고 있지만 당시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 복수 여권을 정인숙이 갖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발급해 주려면 뭔가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당시 현금으로 무려 2,000불 엄청난 돈인데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에는 엄청난 돈인 거죠. 엄청난 권력들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없이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이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그게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죠. 권총이 어디서 왔는지 여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무 수사도 없고 그렇죠. 권총도 발견 안 맞습니다. 되고 오로지 그냥 친오빠의 자백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네. 장자연 씨 사건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짐작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강요에 의한 접대,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31명이었는데 그중에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20명. 네. 이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소속사 대표 그리고 매니저. 바로 이 폭행과 명예훼손에 의해서 유죄를 받았을 뿐 어떤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 두 사건을 지금 연결시켜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과거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 장자연 씨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힘없는, 그냥 힘없는 그냥 신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앞에 이 검은 권력들은 또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봐라, 그 과거의 정인숙, 장자연.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묻혀질 것이고 너는 피해자로 남고 우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리고 이런 검은 권력과 이런 힘없는 사람들한테 그 관계를 부실 수사로 끝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그 해시태그는요. 바로 이런 부실 수사에 좀 한마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해시태그로 네. 한번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당사자들은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우리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아야 우리의 아이들의 시대에는 이런 억울함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저의 우물정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다소 무겁고 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어쩌면 이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역사와 소통해야 된다는 이 역스타그램의 어떤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7번째 역스타그램 피드 업로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